주식시장에서 구글, 애플, 네이버 등의 종목을 골라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해외 선물에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해외 선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을 주로 거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종목들은 각 종목의 특성에 따라 통화, 지수, 금리, 에너지, 금속, 농산물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라별 화폐들을 거래하는 통화, 여러 나라의 주가 지수를 거래하는 지수,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채권을 거래하는 금리, 석유나 가스 등의 화석연료 전반을 거래하는 에너지, 철, 비철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금속 자원을 거래하는 금속, 옥수수, 밀, 돼지고기 등 농업 상품을 거래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는 없겠죠? 해외 선물은 짧은 시간에 가격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빠르게 내는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 투자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가 거래하기에는 움직임이 크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종목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수 카테고리에 나스닥, 항셍, 금속 카테고리에 골드, 에너지 카테고리에 크루드오일, 통화 카테고리에 유로, 엔화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지수 종목인 나스닥과 항셍이 가장 빠르고 강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종목마다 고유의 증거 금액, 틱 단위, 틱 가치 등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 금액에 따라 종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증거금이 충분치 않거나 바로 실전 투자를 하기엔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마이크로 종목들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이크로 종목은 몇몇 기존 종목들의 증거금과 레버리지를 10% 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줄인 종목들인데요. 본래의 10분의 1의 리스크로 연습을 할 수 있고 기존 상품의 10분의 1 수익이지만 실전 투자로 공부하면서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매매 종목이 있는 해외 선물. 투자자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알맞은 종목과 매매 기법이 차이가 나는데요. 각각의 종목별 매매 기법과 활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골든서퍼 아카데미의 교육 체험도 해보시고 제공 자료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